지금 원우의 여자친구의 유무에 대해서 지금 아 상당히 많이 상당히 예민한 질문 아닌가요? 이거? 아 일단 여자친구가 지금 할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오늘 초특급 게스트 리얼 조원우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 해냈죠 저희가. 랩 알파고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랩 알파고가 여러분들 누추한 알파카의 집까지 지금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또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제가 그 게임 BJ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우가 카트라이더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원우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오늘 특별 출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우를 여러분들 이제 슬슬 그럼 입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원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낚시가 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단 뭐 자기소개 그러면 네. 가볍게 또. 저 얼마 전에 보드램퍼2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네, 지금 조금 쉬는 타임을 가지고 있는 조원우 헤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TV 말고 이런 개인 방송에서 또 원우 보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회가 없어요 진짜로. 네. 또 원우한테 이런 막 사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지금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네. 또 인스타 라이브를 또 방송하면서 또 이후로 한 번도 안 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지금 원우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지금 빨리 다 하셔야 됩니다. 원우 이거 유명인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공연 다니고 하면은 이런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들. 일단 약간 제가 약간 흘러갈 수 있게 질문 몇개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그럼 뭐 이제 고등래퍼 이제 끝난 이후에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약간. 아 일단 고등래퍼 할 시즌에는 여기 형님들 되게 제가 계속 지냈죠. 그리고 뭐 계속 서울에 있어가지고 대구가 조금 그리웠는데 방송 끝나고는 대구 가서 좀 쉬다가 근데 뭔가 계속 일이 잡혀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쉬질 못했어요. 그래도 몸은 쉬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바쁘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우 지금 질문이 쏟아지는데 일단 제가 약간 기억나는 질문이 지금 원우의 여자친구의 유무에 대해서 지금 아 상당히 많이 상당히 예민한 질문 아닌가요? 아 일단 여자친구가 지금 없고요. 아, 네 이거 왜 없지? 아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너무 여성분들이랑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네, 아... 저도 정말 원하는데. 오 원한다 정말. 형들이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아 내가. 형이 너무 아재라. 원우가 19살이면은 저희가 소개시켜주는 그 여성분들은 약간 원우 눈에 차지 않을 것 같아요. 원우는 이제 네. 연하 쪽 스타일인가? 연상? 저 연상입니다. 오. 지금 한창 연상 좋아요, 나 이제. 아, 그래요? 지금 딱 누나들의 그 로망에 좀 빠져있을 것 같아요. 챙김도 좀 받고 싶고. 맞습니다. 원우가 여러분들, 저희가 이래봬도 원우랑 꽤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면은 네. 원우 이제 고등래퍼 찍는 내내 저희 집에서 지냈거든요. 맞아요. 꽤 정말. 많은 시간을. 그쵸 뭐 거의 한 뭐 기억도 안 난다. 되게 오래 같이 있었어요. 2주 이상. 네. 2주 이상? 그렇게 됐구나. 결승 준비할 때 계속 형들 댁에 있었죠. 네. 그래서 너무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우랑 뭐 이렇게 인연이 계속 닿아서 저희가 곡을 또 저랑 이제 제 뱅그로저라는 팀이 네. 같이 작업한 곡들이 이번에 좀 있어요. 왓타임도 있고 브레이크 타임 윤호랑 같이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결승곡 053 예. 이 형님이 다 도맡아 해주신 거고 진짜 밤새 쉬면서 엄청 고생해 주셨어요. 원우가 너무 잘해서 저는 그냥 옆에서 약간 거드는 어시 역할이죠. 네. 되게 아유, 여러분들 네.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아, 그쵸 정말 아유, 평소에 이렇지 않습니다. 아유, 팩트니까요 팩트. 네. 네. 우리 또 여기 옆에 자메이카맨 형은 그 프로듀서고요. DJ 겸 프로듀서고 이제 우리 원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래퍼고 네. 저는 뭐 그냥 BJ입니다. 저로 인해서 지금 원우가 여기 그래도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 그래서.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우님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고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 좋아하는 게임이 뭐? 제가 뭐 인스타에서도 몇 번 뭐 좀 비춰졌을 텐데 카트라이더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뭐 중간에 조금씩 접긴 했는데 계속 꾸준히 한 게임이죠. 왜냐면 카트라이더는 살짝 우리 세대거든. 네 맞아요. 그런가? 전 솔직히 원우가 카트라이더 좋아한다 그래서 놀랬거든요. 난 바람의 나라 막 이러면서. 아 바람의 나라. 와 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임이 있어. 세계 최초 RPG 이거. 이제 그러면 질문을 원우가 채팅창을 읽으면서 한번 좀 대답해 주고 싶은 질문들 네네 대답해 주는 건 어떨까요?
뭐 날카로워. 오늘 지금 질문은 날카로워. 야, 알파고 지금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네. 아 배그. 배그 저 안 합니다. 제가 유행하는 게임을 좀 안 해서. 네. 카트라이더만 하고. 유행하는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 뭐 딱히 유행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약간 배틀그라운드나 롤 같은 게 저는 좀 중독적인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아, 또 그 랩에 소홀해지면 안 되니까. 아, 그쵸, 게임, 그쵸. 중독성 있는 게임은 좀 자제하려고 한다. 네, 맞아요. 역시 원우가 여러분들. 아, 역시 이 정도의 랩핑을 구사하려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정신력은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저. 원우가 그래도 겸손한. 절제력이 엄청난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약간 중독될까봐. PC방 가서 이제. 여러 시간도만 있을까봐. 이제 애초에 그냥 건들지도 않는 거죠.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우리 원우가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아, 하나씩 뭐 골라서. 하나씩 골라서 네, 원우가. 저희가. 탈색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탈색 제가 그 결승 촬영 전에 했었죠. 마지막 약간 필살기처럼. 그리고 제가 너무 머리 스타일 변화도 없었고 모자를 계속 써가지고 조금 새로운 변화를 주면 좋겠다 해서 심지어 그것도 그 이 집에 사시는 인수진 형님께서 형 같이 가주셨죠. 탈색하러. 그죠. 제가 어느 미용실 여러분들 어느 미용실 갈 때 제가 또 매니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원우 머리 하는 것도 또 지켜봐주고 원우를 위해서 발로 뛰었죠. 근데 여러분 그래 원우가 그래도 의리가 참 있는 친구인 게 원우가 오늘 사실 저희를 위한 또 선물을 아 맞습니다. 또 사오고 그랬어요. 좀 감동, 생색을 좀 낼 수 있게. 아 진짜 감동을 좀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 다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신발 한 켤레씩 그것도 그 나이키사의 그 J를 네. 조던 조던을 마 J를 막 사오셔가지고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이제 또 우리 원우 송구스러워. 원우님께서 아 저희를 위해서 진짜 약간 한 10분 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예.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더 좋았죠 정말. 아 대구티 또 물어보신다. 아 대구티 예, 이것도 이거 지금 살 수 없어요 시중에서. 지금 아, 다 품절이 됐습니다. 아예 네. 품절. 네 아마 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품절이 돼서. 원우가 대구에 대한 사랑이 또 엄청나구나. 아, 맞습니다. 노래도 약간 대구에 관한 노래 아니에요? 또 파이널 곡이 딱 그 053 네 맞아요. 그 노래를 또 프로듀싱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이 저랑 그 팀이 같이 한 거고 다 같이 만든 거죠. 뭐 저도 이렇게 이제 많이 뭐 하긴 했는데 네. 네. 랩 알파고라는 별명에 대해서 또 평소에 어떻게 아 일단 그 랩 알파고라는 별명이 기계적으로 랩을 해서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한편으로는 랩을 엄청 잘한다는 뜻도 있는데 뭔가 감성이나 약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소울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랩에서. 그래서 약간 알파고라는 그 로봇 같은 이미지가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감성적인 면을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원우가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 딥한 고민을 혼자 하고 있네요. 약간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뭐 당산 네. 축제? 당산 축제에 초청되면 올 생각이 있나요? 그럼 네, 페이를 보면서. 아, 역시 또 아티스트의 생명이죠. 맞습니다. 네. 자존심이죠.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는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긴 있어요. 아 그럼 그런 거 몇 개는 네. 또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아 몇 개가 있죠. 조미네이터 이런 말도 좋은 거 같아요. 아 네, 조미네이터도 센스가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원우가 약간 기계적인 좀 그런 별명들이 많네요. 네 그런 게 좀 좋습니다. 원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기적인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죠. 되게 야들야들한 친구입니다. 야들야들. 카트 얘기할 때 특히 그냥 야들야들해져. 원우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얘기를 할 때 아주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게임은 진짜. 원우도 여러분들 평범한 고등학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아까 연상 얘기할 때 또 원우 눈이 동그래지는 거 다들 보셨죠? 저 연상입니다. 오. 지금 한창 연상 좋아요 나 이제. 아 그렇죠. 너무 저를 순수하게 보세요 사람들이. 막 너무 착하게 보고. 근데 아, 저녁 그렇지 않고. 네. 아. 정말 저는 사실 나는 약간 좀 음란한 기질도 있어서 아, 음란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아이는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또 우리 원우가 나오니까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랩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속 봤는데 아, 근데 또 우리 원우가 또 아무 데서나 네, 아 근데 네. 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공연장에 찾아가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듣고 싶으시면 그 멜론 가셔서 네, 저희 네. 조원우 맹그로즈 검색해줘서 그 것들 들어주시면 네. 오늘 목소리를 아주 좋게 들으실 수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거기 하트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하트, 네. 좋아요랑 스트리밍 많이 해주세요.
저런 질문 좀 예민하죠. 왜냐면 고등래퍼2에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래퍼 있나요? 아, 예민한 질문 아닌가? 네,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민한 질문이네. 네, 근데 저는 뭐 다들 너무 잘한다 생각. 이번에는 진짜로 저는 이게 원우가 좀 너무 방송용 멘트를 하네요. 낮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원우가 이제 또 사회생활을 벌써 좀 할 줄 알아. 아, 정말 아니고 정말 학력을 뽑기에 너무 다 잘했어요. 아. 이번에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서 그러면 조원우는 몇이다? 아, 저 또 이런데 솔직하게 대답해야죠. 왜냐면 여러분 여기가 약간 프라이빗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아, 프라이빗한가요 이게? 왜냐면 지금 뭐 다 원우 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거기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저는 딸린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 네. 나한테만 살짝 귓속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혹시? 나한테만?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들었어. 우리 원우가 뭐 거의 대구 홍보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죠. 나는 솔직히 저는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거든요. 왜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죠. 나 날카롭게 질문하시네요.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날카롭게. 원우가 상당히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대구. 대구에서 좋은 추억이 또 많았나 봐. 아, 뭐 그런. 근데 뭐 제가 아예 태어나서 계속 자란 곳이기 때문에 모든 추억이 다 있는 곳이죠. 첫사랑도 이제 약간 대구. 그렇죠. 그렇죠. 우리 원우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또 질문이 또 어떤 질문들이 있죠? 되게 질문이 많네요. 아, 질문하고. 1년 뒤에 대구 시장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래퍼 말고 직업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랩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좀 편안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즐기면서 음악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요. 정계 진출에는 관심이 없다. 네, 없습니다. 차라리 전 형님처럼 프로듀싱을 배워보고 싶어요. 랩에 좀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저도 곡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훌륭하네요.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프로듀싱과 랩을 전부 다 하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아, 프로듀싱과 랩을 전부 다 하는 비프리라는 분이 프로듀싱도 잘 하신다고 생각해요. 랩도 잘 하시고 프로듀싱의 사회가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뭐 비트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뭐 그 곡을 완성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역량을 이제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한국 프로듀서 중에는 뱅그로즈. 아, 여러분들 뱅그로즈라고 있어요. 네. 네. 아이, 너무 좋은 형님들입니다. 정말 제가 좋은 형님입니다. 네. 네. 아, 뭐 부끄러워서 후드 뒤집어 쓴 거냐고. 아, 아닙니다. 아. 네. 지금 우리 원우를 너무 다들 귀여워만 하고 계시는데 또 원우 평소에 약간 귀여운 이미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네, 멋진 이미지랑 귀여운 이미지는 이렇게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래퍼는 저는 멋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좀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는 근데 네, 앞으로 더 멋져져야죠. 래퍼는 귀엽지 귀여운 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안 귀여워할래. 지은 니는 멋있어 조원우라네요. 막 세세조나 엄청나게. 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아, 원우가 그렇게 예민한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또. 네. 원우가 또 이제 뭐 이제 갈수록 더 멋져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야죠. 네. 또 원우가 또 앞으로의 계획이 또 이제 있겠죠. 그쵸. 네. 그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앞으로는 일단 지금 오늘도 피처링 녹음을 하나 하고 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나올 거고 꽤나 유명한 형님이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실 분이고 그게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녹음을 잘 하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일단 싱글 한 장을 낼 것 같은데 제가 형님들께 레퍼런스로 잡아놓은 곡은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진행은 안 됐는데 아마 형님들이랑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형님들이 뭐 너무 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네, 진짜 약간 제가 뭐 느끼기에 막 이게 뭐 저 원우가 녹음을 이렇게 타러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녹음이 진짜 약간 알파고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게 그 뭐 이렇게 테이크를 하잖아요 몇 번 이렇게 근데 진짜 그 왓타임은 원테이크로 그냥 녹음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간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다 잘해.
모든 게 다 귀찮아졌어. 이 퍼스트 도 대충 써버리고 말자. 작년에 3등한 각설이 다시 한번 나와서 발전도 묶이고 만장.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거 골라서 딱 하면 그냥 딱 벌스가 완성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와 진짜 이게 알파고구나 이런 게. 그죠. 저도 저희 집에 되게 꽤 많은 아티스트들이 와서 녹음을 하고 가거든요. 저는 이제 1층에서 보통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면서 들으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녹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원우는 이제 약간 좀 태생이 남다르더라고요. 원우는 이제 약간 발성부터가 여러분들 1층까지 막 쩌렁쩌렁 울려 퍼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듣고 저도 아 원우 얘는 진짜 같은 랩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지만 아 이런 말 또 하면 좀 그런가? 다른 사람들 하면. 아, 근데 뭐 누군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죠.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원우가 되게 어쨌든 발성이 좋더라고요. 네, 전 발성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은. 어, 진짜 좋아요. 네. 혹시 그 발성은 약간 타고난? 아, 그건 아닌데, 약간 저도 처음 카피 랩할 때는 발성이 안 좋았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막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소리를 내면은 발성이 좋게 들리는가. 그리고 딜리버리가 잘 들리는가. 그런 아, 거에 역시 대해서. 또 딜리버리 하면 또 딜리버리 거의 미친놈. 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조금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짜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엔 이분은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죠? 목요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까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덧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저희가 또 나올 줄 누가 알아요? 또 오늘 네, 그쵸. 또 즐거운 네. 또 시간 우리 또 보내면. 네. 레이블 들어갈 생각 없냐고. 오, 아.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예, 뭐 이런 건 뭐 사실 뭐 이게 막 뭐 대답하고 모르겠다 이건 대답을 약간 풀이 하기 좀 그런 질문이긴 하죠. 그렇죠. 들어가고 싶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뭐 어디 이런 건 얘기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지금 상황을. 네, 지금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저는 상황에 따라서. 네. 지금 당장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막 조급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전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이고 그리고 뭐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가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레이블이 있으면 뭐 갈 수도 네. 있지만 뭐 혼자 해도 그런 건 아니다. 네, 힘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우가 참 예리한 질문을 필요할 줄 아는 친구네요, 여러분들. 역시 알파고라 이게 계산이 알고리즘이 탁 굴러가서 딱 이렇게 잘 피해가요. 그리고 원우가 상당히 참 여성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너무 부럽다. 여성 팬분들이 계속 사랑해 원우야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아,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원우 벌써 19살의 나이부터 그런 인기를 저는 어떡하나. 왜 너 왜 인기 없어? 아니 나 말고 형. 아 나 난 음악이 인생이거든. 여튼 그리고 이제 약간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미 저가 질문을 뭐 하나씩 뭐 고등래퍼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약간 순간들이나 뭔가 이때만큼 뭐 있었다 뭐 약간 뭐 이땐 이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기억에 딱 남는 어떤 게 있었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 있는데 네. 아 근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 형이랑 친하기 때문에 윤호 형이 브레이크 타임 무대에서 가사를 실수하셨죠. 아 네. 그러고 우셨습니다. 네. 오, 그 윤호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좋았다. 아니야. 굳이 꼽자면 그냥 윤호 형이 우시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약간 윤호 형이 그럼 그렇죠. 네, 작년에도 같은 미션 라운드에서 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같은 팀 대항전 맞나?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막 우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너무 신나게 얘기했는데 그 윤호 씨를 한번 모셔야겠네요 같이. 윤호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만간 저희랑 그 뭐 그쵸 작업실도 되게 근처라서.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배그 한판 하려고 하기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배그 네. 우리 다 같이 네. 배그를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아 그러니까 원우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의 아, 모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게임 한두 번 물어보시긴 한데 오늘은 게임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카트라이더 아, 약간 카트라이더 약간 배워보겠다고 하니까는 원우가 살짝 카트라이더가 이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게임이라고 저희 맞아요. 약간 아재 취급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카트 정말 어렵습니다. 네. 쇼미 나갈 생각이 있으세요?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만약 하게 되면은 이제 나갈 수도 있다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대월 같은 집 제공해 드릴 테니 우리 결혼해. 어? 솔깃? 이러면서 바로 오늘 이제 랩 취미로만 나가면 되겠는데 대골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네, 저였으면 바로 두발부터 달려갔습니다. 저는 대골 좋아해서 저도 저는 관심 없으신가요? 저는 가능한데 아 그러면 그 그리고 이런 것도 저도 궁금한 건데 그 이제 조언우란 이름은 이제 이거 프로그램에 썼지만 네. 이제 그 원래 이제 랩 이름이 있잖아요. 헤딘. 네. 헤딘. 네. 그 헤딘에 대해서 약간 또 뭐 그 이름을 가지게 된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일단 헤딘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없고요.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제가 그 053 결승곡 가사에도 나오는데 킹콩 뮤직 스튜디오라는 작업실을 한 2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제가 처음 곡을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야 될 시기쯤에 저의 랩네임이 필요했어요. 뭔가 본명으로 올리는 건 간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지은 랩네임이 헤딘이었어요. 그래서 별 뜻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몇몇 분들에겐 각인이 된 것 같아서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게 사운드 클라우드가 지금도 있는 건가요? 그 네, 있습니다. 네. 아, 그것도 약간 주소 같은 경우도 한번 말해주시면 사람들 가서 들어보셔도 되니까. 네, 그냥 네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헤딘 검색하시면 한글로 헤딘 해가 어에 이거든요. 헤딘 검색하시면 헤딩에서 이응만 니은으로 니은으로 네. 그럼 헤딘 네. 검색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네. 뭐 앞으로 또 더 올리시지 않을까요? 그쵸? 네 뭐 계속 네. 업로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도 해주시고 네. 많이 이제 들어주시면 네 그리고 그 팔로우 하시면서 알파카와 자메이카맨 그죠 여러분도 구독 원어한테만 관심 갖지 말고 저희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아까도 아까 본 질문인데 이제 느끼한 네. 거 웃긴데 뭐 이번 그 이번에 음원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약간 뭐랄까 기억에 남는 그나마 그 중에서 다 당연히 뭐 자기 곡이니까 좋겠지만 네. 그래도 뭐 약간 딱 한 곡 정도 있다면 일단 결승전 곡 053은 네. 일단 기억에 남는 이유가 굉장히 급하게 작업했습니다. 그거 네 너무 급하게 작업했고 제가 형님하고 그 또 뱅거 형님께 네. 엄청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비트를 한 6, 7일 전에 만들었지 않나? 만들었을 것 같은데 뭐, 예. 네, 그래서 그때 엄청 급하게 작업한 곡이고 피처링인 한혜 형님도 엄청 급하게 섭외를 해서 너무 빠듯하게 만든 곡이어서 기억에 남는 게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윤호 형이랑 같이 한 브레이크 타임도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곡이 약간 그 곡이 방송에 나오고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 저의 랩에 대한 반응이 조금 노잼을 벗어났다 그리고 좀 약간 인정 인정 그것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제가 했었죠. 그래서 조금 반응이 좋았던 곡인 것 같아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쨌든 05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 시간이 되게 하여튼 모든 곡들이 이게 막 그 방송 촬영이랑 이제 그 뭐라 그러지 TV에 나오는 게 이게 약간 텀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텀이 이렇게 뭐 겹치다 보면은 약간 좀 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약간 좁아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막 그 급함에서 나오는 또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왔었는데 하여튼 진짜. 스케줄이 엄청 타이트하긴 했어요. 네. 일단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우도 막 그 녹음을 뭐 계속 저희가 뭐 일주일에 막 두 번씩 가고 네. 막 세 번씩 가고 이랬어가지고. 네. 실제로 그 결승 녹음할 때는 제가 목이 아팠어요. 너무 목이. 아 맞아요. 저 목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엄청 오래 했었죠. 아 그리고 저건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네. 그 혹시 고등 래퍼 같은 거 또 촬영할 때 현장 분위기는 또 뭐 어떤가요? 현장 분위기 좀 이게 좀. 네. 보통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되게 그래도 분위기가 되게 시시하고 막 좀 그렇잖아요. 밝고 어둡진 않잖아요. 그렇죠. 좋잖아요. 네. 뭐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도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괜찮나요? 네. 일단은 그 뭐 멘토님들이나 참가자 친구들이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멘토님들이 진짜 특히 저희 산이 형님이랑 치타누님을 예로 들자면은 그때 윤호 형 작업실에 찾아와 주셔서 그 뭐 사적인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작업을 도와주시고 진짜 그냥 전화로 약간 조언을 구하려고 산이 형께 전화를 드렸는데 형 약간 지금 랩 수정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형 당장 바로 오셨어요. 윤호 형 작업실로 엄청 바쁘신 분인데 네. 산이 프로듀서는 그러면 약간 엄격한 선생님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동네 약간 형 같은 아 동네 형에 가깝죠. 친근한 느낌? 네 너무 열려있으신 분이고 맞아요. 산이 형 정말 치타 누나도 정말 진짜 누나처럼 해주시고 그때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시고 일단 저희 의견을 존중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방송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나왔던 게 지금 나중에 저희가 다시 말하지만 편집해서 다시 이게 주요 질문들을 딱 많이 나온 질문들을 골라서 저희가 이제 다시 업로드 할 거니까 위에 보시면 아프리카 알파카인 그리고 유튜브 BJ 알파카 검색해서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네. 우리 원을 위해서 맞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원을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가 뭐 또 우리 원우의 또 스케줄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구독을 딱 켜놓으시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우는 저희랑 이제 여러분들 형제입니다. 예, 저희랑 네. 같이 살아요.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이제 식구예요. 예, 그렇죠. 빨리. 예. 형이 정말 맛있게 해주시죠. 제육볶음 좀 잘하지 않나요? 아, 정말 맛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 네. 형이 요리를 여러분들 또 해가지고 우리 아까 다 같이 밥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해서 제육을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맛있는 거 먹이려고 또 해줄 거예요, 지리도. 아, 너무 맛있었어. 자, 이제 질문 저희 몇 개만 더 하고 네. 질문 몇 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저희는 원래 오늘 게임을 하러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저희가 네. 본질이 있죠. 게임이죠. 본질은 그냥 다 같이 우리끼리 게임이나 하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원우는 그리고 또 하트라이더를 또 상당히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 실력을 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약간 네. 카트 꿀팁 이런 것도 자기만 알고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전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또 네. 이제는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카트라이더 좀 하면서 오늘은 또 즐거운 시간 네. 보내겠습니다. 세계 최초죠. 그 카트라이드를 라이브로 또 딱 볼 수 있는. 예. 제가 네 라이브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어쨌든 그럼 이제 게임을 갑시다. 우선 오 이런 게임이 많냐? 이부터 이렇게 할 수 있나 원래? 오늘은 피지컬이 살아 있네요. 네 제가 좀 합니다.